12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강한 번개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1번 넥스골드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1과 2분의 1마 신차 드러나는 1번 넥스골드가 안쪽에서 선행, 바깥쪽에서 10번 베스트대로가 맞서 나오면서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4번 라운더 클리퍼까지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운데 8번 탱탱볼이 안쪽에서 4위로, 9번 맥스위크가 5위로, 6위로는 11번 프로시드가 달리는 가운데 안쪽에 2번 PNS 커버, 5번 심장이 널 원해, 3번 벌교 3조고가 중위권, 하위 그룹에는 7번 강한 번개와 6번 칼리프입니다. 선두는 1번 맥스 골드가 안쪽에서 1마 신차 넘게 따라나 있고 10번 베스트 대로와 한가운데 4번 라운더 클리퍼까지 여전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8번 탱탱볼과 9번 맥스 위크가 4-5위로 따라붙으면서 직선주로에서도 단독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1번 맥스 골드와 김태훈 기수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1번 맥스 골드가 여전히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고 2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4번 라운더 클리퍼와 10번 베스트대로 두 마리가 맞붙고 이때 안쪽에서는 8번 탱탱볼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1번 맥스골드는 단독 선두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1번 맥스골드와 김태훈 기수 단독 선두의 안쪽 8번 탱탱볼과 4번 라운더 클리퍼, 1번 맥스골드와 그 뒤 8번 4번. 13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베스트 토르가 조금 뒤쳐졌고 2번 로열 베스트가 좋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반마신 잡수 나가는 2번 로열 베스트, 4번 인피니티 아너가 2위권 따라붙고 5번 네이비 크롬이 3위로 안쪽으로 접어듭니다. 9번 다산질주와 11번 주얼리 패션이 그 뒷선, 8번 선라이즈고와 6번 위너존, 뒷선에는 7번 천구챗과 10번 머제스틱 위너, 최하위로는 1번 베스트 토르입니다. 선두는 2번 로열 베스트, 바깥쪽에서 격차를 좁히는 4번 인피니트 아너입니다. 2번 4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고 5번 네이비 크롬이 3마신 뒤에서 3위로, 다시 4마신 뒤에서 9번 다산질주가 4위로, 7번 천구챗이 5위로 따라붙습니다. 중하위권은 6번 위너존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2번 로열 베스트가 1과 2분의 1마 신차 달아나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유승환 기수와 2번 로열 베스트가 단독 선두, 4번 인피니트 아너와 뒷선에 5번 네이비 크롬, 바깥쪽 7번 천구챗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2번 로열 베스트가 안쪽에서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280m 지점에서 2번 로열 베스트 단독 선두에 5번 네이비 크롬이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2번 로열 베스트를 추격하는 5번 네이비 크롬과 바깥쪽 7번 천구챗 두 마리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2번 로열 베스트와의 격차 2마신 1마신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2번 로열 베스트 유승환 기수 안쪽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2번 5번 두 마리가 앞섰고 7번 천구챗 까지.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1경주 첫 번째 경주입니다. 1200m 앞말들의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6번 드래곤펀치 서승훈 기수와 앞서 나오고 안쪽에서 3번 루비스톤 진경 기수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드라이빙 포스는 이효식 기수와 선두권 싸움을 벌이는 초반입니다. 3번 루비스톤, 1번 드라이빙 포스 크게 앞서면서 선두를 잡는 초반, 뒤를 따라서 6번 드래곤펀치가 있고 바깥쪽에 8번 서귀스타, 7번 레이저그린, 안쪽으로 4번 월드핑크캣, 그리고 10번 프라임조이가 함께 있습니다. 뒤쪽에 11번 순천여왕, 안쪽으로 2번 고스트아마존, 9번 패션이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5번 마이선샤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선두는 진겸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3번 루비스톤입니다. 그 뒤에는 이코스의 1번 드라이빙 포스, 그리고 6번 드래곤펀치, 8번 서귀스타 달리고 있습니다. 3번 루비스톤이 선두 잡고 있고 큰 거리차로 계속해서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진겸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데뷔전을 갖는 3번 루비스톤, 300m 나무 직선주로에서 선두 잡고 있습니다. 6번 드래곤펀치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합니다. 뒤쪽에서 7번 그리고 11번이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8번 서귀스타가 있습니다. 11번 순천여왕 윤영석 기수와 속도를 올려가면서 선두권 그룹을 뒤쫓고 있습니다. 6번 드래곤펀치가 서승훈 기수와 단독 선두 잡고 거리차를 점점 더 벌려가면서 선두를 고칩니다. 6번 드래곤펀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이어서 11번과 3번이 들어옵니다. 1400m 국산 6등급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샤우투쿠로 출발이 뒤쳐졌고 9번 EH코코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만 안쪽에 5번 원더풀 리걸과 2번 백룡, 바깥쪽에는 11번 나라올라가 선두 그룹에 가세합니다. 5번 원더풀 리걸이 한가운데 선두로 올라섭니다만 안쪽에 2번 백룡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2번 백룡과 5번 원더풀 리걸 두 마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깥쪽 9번 EH코코와 11번 나라올라가 3, 4위권, 안쪽에는 1번 글로벌맨이 뒷선에 4번 드래곤
드래곤 판타지, 바깥쪽에는 10번 클로버 파티가 중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3번 용비수와 6번 성실파워, 7번 신의 운명, 최하위로 8번 샤우투크로가 달리는 가운데 2번 백룡과 5번 원더풀 리걸 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백룡 백광의 자마입니다. 2번 백룡이 목차로 앞서 있고 5번 원더풀 리걸이 2위로, 11번 날아올라가 3위로, 안쪽에 1번 글로벌 매니가 4위권 바짝 추격하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해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2번 백룡과 김정준 기수가 아직까지 근소한 선두, 그러나 5번 원더풀 리걸과 정정희 기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5번 원더풀 리걸 정정희 기수와 함께 조금씩 2번 백룡을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 있고, 1번 글로벌 매니가 정말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5번 원더풀 리걸과 1번 글로벌 매니, 뒷선에 든 10번 클로버 파티가 뒷심을 발휘합니다. 5번 원더풀 리걸을 넘어서는 1번 글로벌 매니, 이때 추격하는 10번 클로버 파티의 걸음이 매섭습니다. 1번 10번 두 마리 격차 좁혀집니다만 1번 10번 그대로 결승선 통과하고 5번 원더풀 리걸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이경주 1300m를 달리기 시작하는 11마리의 말들입니다. 4번 PK렉스 김도현 기수와 뒤쪽에서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번 월드위너스맨 이효식 기수와 뒤쪽에서 시작하고 있고, 가장 앞쪽에서 시작하고 있는 말은 권호찬 기수와 함께하는 7번 댄싱보이입니다. 7번 댄싱보이가 선두를 잡고 있는 사이 9번 슈프림킹 기네메슨 기수와 함께 선두를 쫓아갑니다. 7번 댄싱보이 그리고 9번 슈프림퀸, 그 뒤에는 10번 비과일드 최시대 기수와 함께 달리고, 5번 해랑진주는 김동현 기수와 함께 선두권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드래곤파이어 진겸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달리고 있는 사이 안쪽으로 2번 드림의 유현명 기수와 그리고 3번 리버스톤은 모준호 기수와 함께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1번 드무로 조차호 기수와 8번 월드위너스맨 이효식 기수와 함께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4번 PK렉스 김도현 기수와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지나갑니다. 9번 슈프림킹 기네메슨 기수와 함께 앞서가는 사이 안쪽 인코스에서 7번 댄싱보이 권호찬 기수와 함께 선두 탈환을 노리지만 아직까지 9번 슈프림킹이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비과일드 최시대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김혜선 기수와 9번 슈프림킹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해서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가는 말들입니다. 9번 슈프림킹이 앞서가고 있고, 뒤쪽에서 10번 비과일드 그리고 11번 드래곤파이어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9번 슈프림킹 김혜선 기수와 거리차를 점점 벌리는 사이 100m 남은 직선주로 어느새 11번 드래곤파이어가 진겸 기수와 함께 따라 잡았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11번 드래곤파이어 진겸 기수 앞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이어서 9번과 10번이 들어옵니다. 출발대 열리면서 국산 5등급 암말들의 1400m 4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가운데 5번 힐링 헤이븐, 바깥쪽으로 8번 모닝펄, 외곽에 9번 무장, 안쪽에 2번 글라디우스, 4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4마리가 어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자리한 2번 글라디우스가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반마신차 바깥쪽 5번 힐링 헤이븐이 2위, 여기에 6번 아치 메모리가 안쪽에서 3위권 등장하고 있고, 바깥쪽으로 9번 무장과 8번 모닝펄이 4, 5위로 따라붙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10번 알사이먼과 7번 해피익투스, 안쪽에 4번 젤로스, 하위권에는 3번 슈팅 리 버스와 11번 에브리참, 1번 플랜비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글라디우스가 계속해서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갑니다. 바깥쪽 5번 힐링 헤이븐, 9번 무장 두 마리의 도전을 받고 있고, 바로 뒤 안쪽에는 6번 아치메모리가 계속해서 3-4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8번 모닝펄이 이제 5위권 달리면서 모두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번 글라디우스 반마신 앞서면서 먼저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바깥쪽 5번 힐링 헤이븐, 여기에 6번 아치메모리가 바깥쪽에서 3위권 올라서면서 2번 5번 6번 3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300m, 2번 글라디우스 1마신차 2마신차 계속해서 힘찬 걸음을 지켜가고 있는 2번 글라디우스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단독 2위는 5번 힐링 헤이븐, 2번 5번 여기에 6번 아치메모리, 외곽에서 주입하는 3번 슈팅 리버스 바깥쪽에서 추가나면서 4위권 모습 보입니다. 2번 5번 6번 3번 2번 5번 6번 그대로 2번 5번 6번 2번 글라디우스가 계속해서 선두를 지키면서 5번 힐링 헤이븐 6번 아치메모리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3경주입니다. 1800m 질주를 시작한 11마리의 말들입니다. 4번 아스틴 마린 서승훈 기수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1번 굿데디와 2번 제트캐시, 바깥쪽으로 6번 닥터 캡틴과 7번 위드스타 그리고 9번 BK 헌터가 있습니다. 10번 체스88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3번 더 베스트 에버 그리고 바깥쪽에 8번 아임 킹이지가 위치해 있고, 11번 인디어 파티 그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5번 럭키 밴드입니다.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말은 4번 아스틴 마린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서 9번 BK 헌터 유현명 기수와
안쪽으로 7번 위드스타 정도윤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아스틴 마린, BK 헌터 그리고 위드스타 순으로 그리고 10번 체스88 김혜선 기수, 2번 제트캐시 김어순 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고 있고 6번 다터캡틴 최은경 기수와 함께 선두권 그룹을 뒤쫓고 있습니다. 뒷직선 추로에서 계속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번 아스틴 마린이 여전히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아스틴 마린, 바깥쪽에 유현명 기수와 9번 BK 헌터가 2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윤 기수와 7번 위드스타가 3위입니다. 10번 체스88 김혜선 기수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번 제트캐시, 바깥쪽에 11번 인디언 파티, 가운데 3번 더 베스트 에버가 있습니다. 이제 곡선 주로에서 마지막 코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승훈 기수와 4번 아스틴 마린 선두입니다. 그리고 유현민 기수와 BK 헌터 어느새 선두 옆에 붙어서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0번 체스88 김혜선 기수와 함께 선두권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이제 지나기 시작합니다. 서승훈 기수와 4번 아스틴 마린 선두, 그리고 9번 BK 헌터 유현민 기수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0번 체스88과 9번 BK 헌터 두 마리의 선두 싸움으로 압축됩니다. 체스88 BK 헌터 유현명 기수와 김혜선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김혜선 기수와 체스88이 조금씩 앞선 모습, 10번 체스88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점점 더 거리차를 벌려가는 듯합니다. 9번 BK 헌터 열심히 따라가 봅니다. 뒤쪽에서 3번 더 베스트 에버가 이호식 기수와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체스88 김혜선 기수와 거리차를 점점 벌리면서 체스88 팔팔하게 결승선 그대로 통과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오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4번 세네비바, 3번 크라운 함성, 바깥쪽 7번 백두 멋쟁이 3마리가 치고 나옵니다. 그중 안쪽 3번 크라운 함성이 조금씩 앞서 나오면서 안쪽에서 밥맛이나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위는 4번 세네비바, 3위는 7번 백두 멋쟁이, 2마신 뒤에서 8번 산삼은 함양이 4위로 뒤쫓습니다. 5위권 안쪽 1번 스마트캣과 2번 내길의 캡틴, 7위는 9번 천존챗, 하위권에 6번 검의 전설과 10번 나올대왕, 11번 오스틴 리더, 가장 뒤쪽에 5번 코리아골드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번 크라운 함성 여전히 반맛이 앞서 있습니다. 4번 세네비바의 도전을 받고 있고 안쪽에 1번 스마트캣이 안쪽 3위권 곱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11번 오스틴 리더가 바깥쪽 4, 5위권 진출에 나오면서 8번 산삼은 함양과 함께 4, 5위 이제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크라운 함성 안쪽에서 2맛이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말 4번 세네비버, 11번 오스틴 리더, 안쪽에는 1번 스마트캣도 2위 싸움에 가세합니다. 단독 선두 3번 크라운 함성, 출발 진입은 어려웠습니다만 마지막 걸음은 단독 선두 크라운 함성이 크라운을 향해 3번 크라운 함성과 2위권 싸움, 바깥쪽 안쪽에 2번 내기를 캡틴, 한가운데 1번 스마트캣입니다. 3번 크라운 함성과 1번 2번 2번 1번 두 마리 2위 싸움에서 1번이 앞섭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지 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를 달리기 시작한 11마리의 말들입니다. 초반부터 5마리, 6마리의 말들이 선두권 그룹을 형성하면서 치열한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1번 파이널 세븐 모준호 기수와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5번 킹이니데이 김어수 기수와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고 가운데 위치한 4번 스카이로호 최은경 기수와 선두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3번 플라잉 칸도 유현명 기수와 함께 선두권 그룹 형성했습니다. 4마리가 선두권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1번 파이널 세븐, 3번 플라잉 칸, 4번 스카이로호, 5번 킹이니데이입니다. 뒤쪽에 6번과 9번, 10번과 11번이 달리고 있고 뒤에는 7번 그리고 8번, 가장 뒤쪽에 2번 루비스톰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향해 갑니다. 1번 파이널 세븐 모준호 기수와 인코스, 그리고 그 안쪽에 9번 아노칼과 정도윤 기수, 그리고 10번 웨이팅 포유와 최시대 기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9번 아노칼, 10번 웨이팅 포유, 바깥쪽으로 1번 파이널 세븐과 3번 플라잉 칸, 4번 스카이로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선두 싸움 두 마리로 압축됩니다. 10번 웨이팅 포유, 9번 아노칼, 10번과 9번, 9번과 10번의 대결. 바깥쪽에서 11번 넘버원 픽 서승우 기수와 함께 도약하면서 박차를 가합니다. 여전히 100m 남은 직선주로까지 선두 싸움 9번과 10번입니다. 아노칼과 웨이팅 포유, 웨이팅 포유와 아노칼입니다. 아노칼, 웨이팅 포유, 웨이팅 포유가 살짝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과 9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7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서 6번 스마트블루, 바깥쪽에서 8번 파워에치드, 안쪽에서는 2번 최강나이스까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앞서 있는 말은 8번 파워에치드, 김정준 기수와 함께하는 8번 파워에치드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최강나이스가 따르고 바깥쪽에서는 7번 스탠바이미가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히면서 앞서 있던 8번 파워에치드까지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이 코너를 돌아 뒷직선 주로에 진입합니다. 선두는 7번 스탠바이미, 그 뒤를 8번 파워에치드가 2위로, 9번 스톤브레이커, 인기 많은 9번 스톤브레이커가 3위로 따르면서
7번, 8번, 9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 2번 최강나이스, 6번 스마트블루가 4, 5위로 5번 너를 응원해, 10번 세인트루카, 1번 리얼팩이 중위그룹 형성해 있고 그 뒤 3번 골든드래곤과 4번 바람살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11번 러브온막이 최하위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스탠바이미 2마신 정도 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바깥쪽 변함없이 8번 파워에치드가 2위 자리를 지켜하고 3, 4위권 2번 최강나이스, 6번 스마트블루, 9번 스톤브레이커까지 3, 4위권이 접전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이제 4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스탠바이미 바깥쪽 8번 파워에치드 2위로 그 뒤를 6번 스마트블루와 9번 스톤브레이커 안쪽을 노리는 2번 최강나이스와 2번 리얼팩까지 경주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풀어갑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7번 스탠바임입니다. 바깥쪽으로 진로를 바꾼 2번 최강나이스와 8번 파워에치드가 앞서 있던 7번 스탠바임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2번 최강나이스가 선두입니다. 2번 최강나이스 가장 앞서 있는 건데 안쪽에서 이벌려는 1번 리얼팩도 만만치 않고 바깥쪽 9번 스톤브레이커까지 2번 1번 9번 3마리 3파전 근소하게 앞서는 2번 최강나이스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1번 리얼팩과 9번 스톤브레이커 따랐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5경주 1600m 4등급 말들 11마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석세스프런트 김동현 기수 그리고 5번 한평이지백 진겸 기수 다소 뒤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6번 YG킹 유현명 기수와 함께 많은 관심에 부응하듯 초반부터 선두를 잡았습니다. 6번 YG킹 그 뒤를 따라서 4번 스타데로 모준호 기수와 함께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11번 세븐드래곤은 정도윤 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10번 글로벌 태양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세븐드래곤 뒤에 위치하고 있고 바깥쪽에 9번 블루모어 김혜선 기수와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권에는 5번 한평이지백 진경 기수와 함께 8번 구디는 최은경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고 뒤에 3번 판타스틱우먼 최시대 기수 그리고 안쪽에 2번 페가콘 변경 기수인 권호천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7번 행복한 하만 윤영석 기수와 그리고 가장 뒤쪽에 1번 석세스프런트가 김동현 기수와 달립니다. 곡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유현명 기수와 함께하는 6번 YG킹 3연승을 향해 달리는 유현명 기수와 YG킹입니다. 그리고 11번 세븐드래곤 정도윤 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10번 글로벌 태양 그리고 바깥쪽에 9번 블루모어 이렇게 4마리가 따라붙어 있고 인코스에는 4번 스타데로 5번 한평이지백 8번 구디도 함께 붙습니다. 자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YG킹 유현명 기수와 여전히 선두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 11번 세븐드래곤 정도윤 기수와 따라붙어 있습니다. 300m 남았습니다. 8번 구디가 최은경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따라붙기 시작했고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11번 세븐드래곤과 정도윤 기수 안쪽으로 6번 YG킹과 유현명 기수 그리고 10번 글로벌 태양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 이제 선두 싸움은 3마리로 압축됩니다. 안쪽에 8번 바깥쪽에 10번 글로벌 태양 가운데 11번 세븐드래곤이 있습니다. 10번 8번 11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300m 승부 한가운데서 6번 페어스카이즈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2번 그레이 찰리와 4번 클림트월드 바깥쪽에서는 8번 이스트점프 인기마인 8번 이스트점프가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 6번 페어스카이즈까지 넘어섭니다. 선두는 8번 이스트점프로 바뀌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8번 이스트점프가 경주를 이끌고 그 뒤로 6번 페어스카이즈와 바깥쪽 4번 클림트월드가 2, 3위로 따르고 7번 레전드 K와 2번 그레이 찰리, 5번 악동아르고가 그 뒤를 추격하면서 3코너 돌고 있고 9번 한강질주, 10번 히어로 레전드, 3번 매직 포션, 1번 퀸톱 순으로 중하위권 펼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8번 이스트점프 유지하면서 4코너 진입합니다. 바깥쪽 6번 페어스카이즈 그리고 4번 클림트월드까지 8번, 6번, 4번 3마리 1열 횡대로 들어선 채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고 그 뒤로 5번 악동아르고와 7번 레전드 K 안쪽에 2번 그레이 찰리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8번 이스트점프를 바깥쪽에서 6번 페어스카이즈가 다시 한번 이르면서 바깥쪽 6번 페어스카이즈 안쪽에 8번 이스트점프 두 마리 팽팽합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클림트월드도 가세하는 양상 가장 안쪽에 있는 8번 이스트점프 바깥쪽에서는 6번 페어스카이즈와 4번 클림트월드 그리고 7번 레전드 K가 추격합니다. 안쪽에 8번 이스트점프 문세영 기수와 8번 이스트점프가 우승 그 뒤로 6번 페어스카이즈가 따랐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제6경주입니다. 1등급 말들 10마리가 2000m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2번 스피드형 유현명 기수와 함께 치고 나오면서 선두를 잡습니다. 바깥쪽에 위치한 11번 킹 오브 글로리 이홍락 기수와 함께 선두권에 따라붙습니다. 가운데 3번 캡틴 양키 정도윤 기수와 선두권을 뒤쫓고 있습니다. 2번 스피드형 유현명 기수와 함께 그리고 치고 나가면서 추월에 성공한 11번
킹 오브 글로리 이홍락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11번 킹 오브 글로리, 그 뒤에는 2번 스피드 형, 바깥쪽에 7번 마하 타이탄, 안쪽에 3번 캡틴 양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뒤에는 8번 판타스틱 로드 이효식 기수와 함께 5위를 잡고 있습니다. 4번 판타스틱 맨 모준호 기수와 그리고 뒤에는 1번 브레거미 윤영석 기수와 9번 소머치고 진겸 기수와 함께 그리고 10번 크레이지 콘티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뒤에는 6번 닥터 테이크가 최은경 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뒷직선 주로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11번 킹 오브 글로리 이홍락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선두권에 포함되어 있고 2번 스피디형 유현명 기수와 이번이 다섯 번째 호흡 바깥쪽에서 선두권에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7번 마하타이탄은 김혜선 기수와 이번이 아홉 번째 호흡입니다. 바깥쪽에서 선두권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3번 캡틴 양키 정도현 기수, 4번 판타스틱 맨 모준호 기수, 10번 크레이지 콘티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고 뒤쪽에 8번 판타스틱 로드 이효식 기수와 함께 안쪽으로 9번 소머치고 진겸 기수와 함께 6번 닥터테이크 최은경 기수와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스피디형이 다시 한번 선두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7번 마 타이탄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크레이지 콘티, 2번 스피디형과 7번 마하 타이탄 그리고 10번 크레이지 콘티 이 세 마리의 선두 싸움으로 압축됩니다. 2번과 7번의 싸움 뒤쪽에서 10번이 바짝 따라붙고 있고 7번 마하 타이탄이 김혜선 기수와 함께 조금씩 앞선 모습. 300m 남은 직선 주로입니다. 바깥쪽에서 10번 크레이지 콘티가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7번 마하 타이탄 여전히 선두 잡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스피드형 여전히 계속해서 2연승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7번 마하 타이탄이 앞서 있는 모습. 김혜선 기수와 7번 마하 타이탄 100m 남겨두고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가면서 단독 선두 놓치지 않습니다. 7번 마하 타이탄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이어서 10번 그리고 2번이 들어옵니다. 게이트 열리고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강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2번 바람의 향기가 4번 컴플리트 포스를 넘어서면서 먼저 선두 자리를 노립니다. 2번 바람의 향기와 4번 컴플리트 포스, 바깥쪽으로 6번 예수리아가 따라붙었습니다. 외곽에서는 빠르게 치고 나오는 10번 라운더 판타가 바깥쪽 4위 자리를 공략합니다. 안쪽에 3번 단디가 5위, 1번 트로트킨이 6위로 달리면서 이제 중간 그룹에는 7번 한강 히어로와 8번 유니콘 킹덤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5번 수아라 투투와 9번 화수분, 가장 뒤쪽으로 11번 큐피드 전보가 뒤쫓으면서 선두부터 하위까지 간격 크지 않은 상황으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바람의 향기, 반마신차 추격하는 바깥쪽 4번 컴플리트 포스와 6번 예술이야 3마리의 간격이 목차 좁혀지고 있고 1번 트로트키드 안쪽을 공략하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바람의 향기가 1마신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트로트퀸입니다. 2번 1번 두 분의 격차 좁혀지고 있고 바깥쪽 취입해 나오는 3번 단디와 안쪽에서는 취입하는 한가운데 4번 컴플리트 포스 4마리의 접전 상황 속에서 바깥쪽 3번 단디가 근소하게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치열 기수 한 장, 3번 단디가 바깥쪽 선두를 부상한 가운데 2위 싸움 4번 컴플리트 포스입니다. 3번 4번 3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3번 4번 3번 4번 두 마리, 여기에 7번 한강여로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의 1800m 경주입니다. 3번 호크 프린스와 7번 그린폭주 출발 때 이탈이 조금 늦었습니다. 가장 외곽에 11번 금성세계 정우주 기수와 함께 빠르게 선두권 장악에 나섭니다. 9번 럭키파워가 바깥쪽에서 2위, 안쪽으로는 4번 슈퍼군왕이 3위로 따라붙었습니다. 4위는 이번 찬란한 날, 5위는 바깥쪽 3번 호크 프린스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나서 있는 11번 금성세계 먼저 1코너를 선회해서 이제 2코너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마신 뒤에서 9번 럭키파워가 단독 2위, 빠르게 치고 나오는 3번 호크 프린스 바깥쪽에서 3위까지 진출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4번 슈퍼 군왕이 4위, 5위권에 2번 찬란한 날과 7번 그린폭주가 뒤쫓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의 6번 글로벌 럭킬, 하위권에는 8번 티지 인디와 1번 페더럴 킹, 가장 뒤쪽으로 10번 화시벽이 뒤쫓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전개 속에 뒷직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11번 금성세계 정우주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속속 격차 좁혀나가고 있는 9번 럭키파워와 3번 호크프린스, 여기에 7번 그린폭주가 바깥쪽 4위권, 안쪽으로는 4번 슈퍼군황과 2번 찬란한 날이 계속해서 5, 6위권 달리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1번 금성세계 아직까지는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이제 9번 럭키파워의 도전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11번, 9번 두 마리, 4분의 3 마신차, 여기에 반 마신차 좁혀 나오는 3번 호크 프린스 세 마리가 간격이 좁혀지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4위권 안쪽에 7번 그린복주, 5위는 8번 티즈인데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를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도 9번 럭키 파워로 바뀌었습니다. 11번 금성색의 거림이 무뎌지고 있고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그린폭주가 2위까지 진출. 9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3위권이 안개 속입니다. 3번 호크 프린스 그러나 바깥쪽 8번 티즈인디가 모습을 보이고 한가운데 주입하는 6번 글로벌 럭키까지 중반 3파전. 이제 단독 선두 나서 있는 9번 럭키 파워와 7번 그린폭주, 9번 7번 여기에 8번 티즈인디, 9번 7번 8번. 레츠런파크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4번 화이트 참과 2번 록임팩트, 바깥쪽에서 9번 스퍼트빗 그리고 10번 영영삭스 등이 좋은 움직임을 경주 초반부터 보여주면서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선 말은 4번 화이트 참 먼저 1코너 안쪽을 선점했고 그 바깥쪽으로 장추열기수와 함께하는 9번 스퍼트빗이 따릅니다. 4번 9번 두 마리 앞서 있고 2번 록임팩트와 3번 유문워리어, 10번 영영삭스가 3, 4위권의 자리에 있고 그 뒤를 7번 불의신화, 8번 문학태핏, 5번 청산영웅이 중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1번 머니장군과 11번 베링맨, 6번 굿해피가 하위권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중반 부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화이트참, 4번 화이트참이 여전히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9번 스퍼트빛과 함께 7번 불의신화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록임팩트까지 2, 3위권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3번 유문워리어와 10번 영영삭스, 1번 머니장군, 5번 청산영웅, 8번 문학태필 수도로 중위권, 중하위권 형성되어 있습니다.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유지하는 4번 화이트참 반마신 정도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스퍼트빛과 7번 불의 신화 거리차를 좁협니다. 4번, 9번, 7번 세 마리가 일렬 횡대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 뒤를 따르는 말 2번 록임팩트와 3번 유문워리어, 10번 영영삭스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 화이트참입니다. 4번 화이트참에 바깥쪽에서 9번 스퍼트빛 치고 나옵니다. 그 바깥쪽으로 7번 불의 신화까지 4번, 9번, 7번 세 마리 싸움에 안쪽에서는 2번 록임팩트까지 가세면서 선두권 혼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밀려는 9번 스퍼트빛, 장추열 규자 9번 스퍼트빛과 안쪽에서는 2번 록임팩트입니다.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2번 록임팩트, 문정경 기수와 함께 2번 록임팩트가 3연승을 달성했던 2번 록임팩트 가장 앞섰고 그 뒤를 9번 스퍼트빛과 4번 화이트점 따랐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1경주 1등급 말들이 1600m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안쪽에서 4번 리월 마치고 나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6번 라운더 포인트가 따라붙습니다. 4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8번 글로벌 보베가 3위로 추격하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4번 리월마 반마신 정도 앞서 있고 이혁 기수와 함께하는 6번 라운더 포인트가 2위로, 그 뒤를 8번 글로벌 보베가 3위로 따르고 박태종 기수 기승한 10번 코브라볼이 바깥쪽 4위, 그 안쪽으로는 1번 최강게임이 5위로 따르고 7번 파크윈과 5번 서울탱크, 2번 마이티뉴, 9번 볼트맨, 그리고 최하위권에는 3번 노던차임이 자리한 채로 3코러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 리월마 여전히 반마신 정도 앞서 있고 변함없이 6번 라운더 포인트가 그 뒤를 따릅니다. 4번, 6번 두 마리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8번 글로벌 보베와 10번 코브라볼이 3, 4위로, 그 뒤를 1번 최강게임과 2번 마이티뉴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리월마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리월마가 4코너를 돌아 결승 선양하는 직선주로로 먼저 진입하는 가운데 6번 라운더 포인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4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8번 글로벌 보베와 안쪽에서는 9번 볼트맨도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리월마,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리월마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라운더 포인트와 9번 볼트맨이 따릅니다. 4번, 6번, 9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리월마입니다. 4번 리월마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9번 볼트맨이 2위까지, 4번, 9번 두 마리 앞섰고 6번 라운더 포인트가 그 뒤를 따릅니다. 4번 리월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